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아, 뮤지컬 검은 사제들 드디어 내일 이제 마지막 공연 날입니다. 오늘은 전날이고요. 특별히 저희가 마지막 주 주간에 뭐 오늘 모르고신 분들도 혹시나 계실까만 설명을 드리자면 스페셜 커튼콜이라고 해서 저희가 커튼콜까지 공연이 원래는 마쳤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마지막 또 많은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뭔가 조금 더 보여드릴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벤트로 저희가 스페셜 커튼콜을 준비를 해서 지금 며칠째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공연들에서 스페셜 커튼콜이라고 하면 어떤 한 씬을 재연을 한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는 또 남들이 하는 거 하면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했던 음악을 좀 더 특별하게 좀 들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또 멋진 기타리스트 분과 함께 어쿠스틱 라이브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셔도 좋습니다. 며칠 동안 진행을 했고요. 저는 오늘 아쉽게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아쉽게 하지 못하고 대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조금 제가 스스로 셀프로 손들고 제가 하겠다고 나와서 원래 안 나와서 제가 나와봤습니다. 괜찮나요? 네. 한번 더 나와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은 오늘 이 스페셜 컨트롤을 위해서 지금 며칠째 고생해주고 계신 우리 기타리스트 남세훈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멋진 연주로 정말 멋진 오케스트라로 녹음되어 있는 이 음악을 또 이렇게 어쿠스틱 한 대로 충분히 또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배우분 제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진 배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상가대에 합격한 이영신입니다. 그렇군요.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김신부 역할을 맡은 송영진입니다. 네, 여러분. 자, 그동안 음치 역할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노래 참 잘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마지막 공연 하나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 우리 마지막인데 소감 한마디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감을 말하면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뒤에서 항상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신 스태프분들께 감사합니다. 노래해야 되는데 울지 마시고. 네. 네. 아직 신인이시고 이번에 처음으로 뭐 데뷔는 아니지만 역할로서 처음 이제 또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무대에 섰잖아요. 이제 공연을 마무리해서 처음으로 또 역할 맡은 공연이 마무리가 되면 또 더 아쉽고 더 뭐 소중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담아서 한번 오늘 스페셜 가지고 울지 마시고 노래하셔야 되니까. 네. 오늘 준비하신 곡은 기다릴 거란입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 여러분들께서 극 중에서 음치의 모습을 보셨지만 이렇게 잘한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주세요. 울어서 또다시 음치가 나올까 걱정되지만 진심을 담아 불러보겠습니다. 그래도 난 포기 않고 기다릴 거라네. 거지지 않는
준비하신 거예요? 네, 이 무대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울어서 좀 아쉽습니다. 의상까지 준비해서 열심히 우리 스페셜 코트를 준비하신 우리 김수진 배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공연까지 화이팅하십시오. 네,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뭔가 스페셜 코트볼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뭔가 좀 더 새롭죠? 그리고 뭐 저희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그 옛날에 뭐 교회나 성당 이런 데서 하는 문화개방 이런 거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3일 전인가요? 3일 전에 이거 스페셜 코트볼을 했거든요. 제가 어떤 거 했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송영진의 미드나잇라디오로 네, 가보시면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아,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이 찍어주신 영상을 제가 받아가지고 편집해서 올렸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배우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구재 김찬호 배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찬호 배우 소개 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검은 사제들에서 최부재 역을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철호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그 우리 김철호 배우님 저랑 초반에 막 엄청 달리다가 그러니까요. 한동안 못 만나다가 한 달 넘게 못 만났어요. 네, 한 달 넘게 못 만나다가 또 이렇게 뒤에 막 마지막을 마무리를 같이 하고 우리 마지막 공연도 같이 끝내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공연 이렇게 마무리하는 소감 한번 강민 여러분께 좀. 아, 저희가 오늘 보니까 110회 공연이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공연을 더 하고 싶고 필히 공연이 꼭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제 내일 형님과 또 이제 마지막 공연인데 마지막 공연까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꼭 다시 돌아오리라는 마음으로 재촉을 해보겠습니다, 회사에. 아무튼 같이 하죠. 네,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유종의를 거두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우리가 또 작품에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쵸. 참 좋은 창작 작품이 하나 나온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또 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연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돈돈이를 부탁해. 정말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 노래 저도 한번 제가 감히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찬호 배우님의 노래 듣고 스페셜 카톡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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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돈돈이를 부탁해요. 젖혀 머리는 아침에 감겨주기 가라마는 정수리부터 오대 오후 둘째 밤은 하루 다섯 번 쉬고 맵고 자고 난 것보단 약간 싱겁게 셋째 화장실 갈 때고 문 열어두기 갔다 오면 꼭 잘했다 칭찬하기 저녁으로 같이 산책하기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알아주리 잠들어도 불은 그대로 켜고 두기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친구란 걸 잊지 않기 약속해요 나보다 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행복해 고마워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처음 들어서 그래 감사합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부심히 들어가세요.